12월 17일에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 있는 성층 화산 섬인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하루에 133번의 폭발이 있었고, 12월 21일에는 규슈의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가 또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는 남태평양 훈가 하파이에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는데, 추가 연속 폭발을 현재까지 하면서 오늘도 계속하여 외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 시기에 접어들면서 강한 한파와 함께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점으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성탄절인 25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기온의 하락폭이 무려 20도에 달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은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한파경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12월에는 통상 홋카이도까지 강한 한파가 오는데 2021년에는 규슈까지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일본 기상청에서는 라니냐 현상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파의 원인인 적도 지역에 동태평양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라니냐 현상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년째 반복되는 더블딥 라니냐 현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